자, 지금 여기 개미귀신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미귀신 굴이 있죠. 제가 한번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나왔네요. 우와. 여기 나왔습니다. 와. 개미귀신인데요. 이 개미귀신들은 이렇게, 이런 곳에 이렇게 굴을 파놓고, 개미나 여러 가지 곤충들을, 작은 곤충들을 먹고 사는데요. 옆에 이렇게 집게가 있죠. 이 집게로 물어서 사냥을 합니다. 자, 이 개체는 제가 또 채집을 해서 제가 집에 가서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굴이 있는데요. 이 개체는 좀 작을 것 같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작아서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우와, 완전 작다.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 개미귀신입니다, 이것도. 우와, 엄청 작네요. 이 개체가 커가지고 아까 그만큼 거기서 좀 더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주 잠자리가 되는 거죠. 이야, 엄청 작네요. 이 개체도 한번 제가 길러서 한번 명주 잠자리를 한번 우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집한 개미귀신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통에다가 세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모래가 없는 관계로 지금 이렇게 마른 톱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개미귀신들을 먼저 관찰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작은 개체 다섯 마리와 큰 개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개체들이 이렇게 조금씩 크기 차이가 나는데도 많이 잘 먹습니다. 이거 잘 먹어요, 진짜. 미러물 제가 나중에 피딩하는 영상을 또 올리고 귀뚜라미 같은 것도 피딩하는 영상을 또 올리려고 합니다. 개미귀신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개미 같은 것도 제가 이제 피딩을 다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개체들은 자라면 명주 잠자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옆쪽에는 털이 나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큰 턱 두 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뭐 신기한 모양이고요. 이렇게 작은 개체들도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런데 크기 차이만 나는 것 뿐이죠. 이야, 이렇게 계속 모래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고요. 되게 신기한 개체들입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이제 또 피딩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계획이고요. 이제 개미귀신이 집을 만들면 그것도 따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